가까운 미래의 교통 핵심지가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JTube입니다. 부동산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대수, 입지, 교통, 학군과 각종 인프라, 커뮤니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집값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 미래 수도권 지하철 노선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6위 김포공항역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서해선, 대곡소사선 총 5개 노선. 2022년 기준 김포공항역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3개 노선이지만 서해선, 대곡소사선이 완공되면 일산과 부천 접근성이 좋아지며 서해남부권역까지 연장됩니다. 김포공항역은 일자리 공급이 많아질 지역인 마곡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5개의 노선을 가진 역이 되면 서부지역 핵심지역이 될 지역입니다. 5위 별내역 경춘선, 8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GTX-B, 동서고속철도 예정으로 현재까지 계획된 노선은 총 5개 노선. 2022년 기준 별내에는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있어 교통이 열악했지만 잠실과 연결되는 8호선, 노원으로 연결되는 4호선 그리고 GTX-B로 인해 용산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과거 별내에 많은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거래량이 적어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교통 호재로 이를 극복하고 남양주 최대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4위 왕십리역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2호선 5호선, GTX-C, 동북선 총 6개 노선. 왕십리역은 2022년 기준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2호선, 5호선의 노선이 있고 향후 GTX-C 노선 그리고 동북선까지 강남과 강북을 잇는 서울 중심부의 교통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왕십리역은 원래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수인분당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상황인데 GTX-C와 동북선까지 생기게 되면 서울에서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위 상봉역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GTX-B, 면목선 총 7개 노선. 상봉역은 2022년 기준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부터 면목선, GTX-B까지 최대 7개의 노선이 생길 지역으로 동북권의 핵심 교통 핵심지가 될 것입니다. 상봉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7호선과 GTX-B 위 수혜지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면목선 경전철까지 최대 7개 노선이며 상봉터미널이 있어 철도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를 이용하기도 편리해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2위 서울역 KTX, 4호선, 1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GTX-A, GTX-B, 신분당선 총 8개 노선. 2022년 기준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KTX로 기존에도 전통적인 서울의 교통 중심지였지만 GTX-A, GTX-B,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4호선 연장과 GTX-B가 생겨 인천 접근성과 남양주 접근성이 좋아져 청량리역과 함께 수도권 핵심지가 될 지역이며 철도뿐만 아니라 용산 개발의 수혜도 받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위 청량리역 1호선, ITX, KTX, 경의중앙선, 경춘선 면목선, 강북횡단선, GTX-B, GTX-C 총 9개 노선. 앞으로 서울에서 철도 노선이 가장 많아지는 노선은 청량리역인데 청량리역은 GTX로 인해 강남 접근성까지 좋아져 GTX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청량리역에는 1호선, ITX, KTX,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있어 이미 교통인프라 최고의 입지지만 GTX-B, GTX-C와 강북횡단선 그리고 면목선까지 들어서면 9개 철도 노선이 생기는 한국 최고 교통 핵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